정의당 대변인 최석입니다.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황 전 총리는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러나 실은 안보 파리로 먹고 살았던 황 전 총리의 주변에서 다가올 평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. 황 전 총리의 이 말은 진정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. 황교안 전 총리의 말처럼 소상공인, 자영업자, 중소기업, 보직자,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습니다. 그렇습니다. 모든 게 다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. 황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이 9년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제를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. 경제를 포기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총리로서 경제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9개의 반성을 한 후 1개의 질책을 해야 합당할 것입니다. 자유한국당에 쓸만한 재원이 없어 정치인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재활용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.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적어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유용할 때 재활용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이 인간에게 얼마나 유해한지 수도 없이 깨달았습니다. 자유한국당은 재활용 승인 요건을 숙지하고 정계에 다시 발을 내딛는 정치인을 심사할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.